지방쓰기에 앞서서 붓펜 글씨 쓰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붓펜 글씨 쓰는 법이 아니고요. 그냥 요령입니다. 저도 많이 부족해서 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제가 붓펜 글씨 쓰는 이제 버릇이라고 할까요? 우리는 한자 쓰기인데요. 기본적으로는 이제 붓펜 글씨도 서예 서법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죠. 우선 가로획을 옆으로 근획을 그어보죠. 자, 선을 살짝 댔다가 그대로 그래서 끝에서 이 올립니다.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이 끝을 이렇게 만듭니다. 그냥 이렇게 가다가 끝에서 눌러버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니까요. 일부러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다가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로획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끝에서 몇 개씩 왼쪽으로 들었다가 이렇게 끝을 만들죠. 만 이것처럼요.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. 여기서 이렇게 꾹 눌러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요. 여기서 기교를 부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끝을 삼각으로 만듭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야 이제 여기 힘이 있어 보이죠. 그 다음에 또 한 획은, 세로 획은, 이제 이게 많이 또 쓰이죠. 그대로 쭉 빼야죠. 바늘 끝처럼 이렇게 가늘게, 이제 현침이라고 이제 하죠. 이렇게 해서, 이렇게요. 자, 근데 이제 이것도 바로 이렇게 기도 하고요. 여기서 이렇게 살짝 붓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상적인 이제 모양이 나오지요.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바로 이제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갈고리가 많이 쓰이죠. 자, 우선 왼쪽으로 향한 갈고리 여기서 이게 참 잘 안 되죠? 이렇게 비춰 올립니다. 자, 이 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세로 해, 이제 직수라고 그러는데, 여기까지는 거의 같아요. 여기서 다시 물렀다가,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주죠. 근데 붓처럼 빨리 하게 되면, 이게 끝이 안 납니다. 천천히, 여기서 쫙 들었다가, 이렇게 하시고요.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또 살짝 눌러서 모양을 잡는 수도 있죠. 예, 붓처럼 그렇게 이제 섬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향한 갈고리, 자,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뺐다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이거는 예, 조금 모양이 잡기가 쉬워요. 오른쪽 갈고리가 좀 쉽죠. 이것도 너무 빨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기교를 부린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삐침이죠. 삐침. 삐침은 짧은 삐침도 있고 또 이처럼 긴 삐침도 있죠. 근데 둘 다 다 한 번에 이렇게 삐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. 보다가 달라서 자 이렇게요. 각도는 뭐 한 45도라고 그러지요.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임. 파임이 잘 안 되죠. 파임이 붓하고 현저하게 다릅니다. 여기서
이 들어가지고 하나, 둘, 이제 셋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잘안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모양이 좀 내기가 어렵죠?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몇 가지를 써봤고요. 이제 요 앞으로 쓰실 지금 지방에 나오는 글씨 중에 이 획들이 다 들어가 있죠. 이를테면 이제 생자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가로획이잖아요. 길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긋고 자 행액 긴 행액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. 다음에는 또 이제 이 바늘같이 뾰족한 현침은 자 여기서 신이 할때 자, 이렇게 하시고,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 그을 때, 예, 이 핵이 나오죠. 신이. 그 다음에, 이 핵은, 이제 한 가지 동을 쓸 경우에, 앞에 오는 첫 핵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왼쪽으로 향한 갈고리 이거는 이제 지방에도 나오지요. 자 여기서 짧은 비침 그다음에 내려 긋고 행액 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갈고리가 잡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향한 이제 갈고리는 성씨씨 할때자 이렇게 짧은 비침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올립니다. 그 다음에 가로핵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천천히 이렇게 하지요. 바로 이 핵관 이제 이 핵이 이제 오른쪽 갈고리 그다음에 이 삐침은 이제 짧은 거는 여기서도 나왔고요. 긴 거는 이 사람인 쓸 때, 자 이렇게 유인한다든지 할때자 나오고요. 그다음에 이서 이렇게 해서 파임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. 이렇게. 자, 한번 더 해볼까요? 이렇게 나옵니다. 제가 이제 몇 가지 핵을 써봤고요. 그러면은 이 핵을 모두 합한 글자가 잘 아시겠지만은 서예에서는 영자 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길 영자를 쓰죠. 자, 한번 써볼까요? 자, 여기서 쭉 내렸다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올리는데 붙여 보다가 달라서 천천히 하세요. 그다음에 비춰 올리고 힘을 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.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 부제에서는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부편에서는 천천히 하세요. 그다음에 이제 파임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기본 핵을 연습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을 쓰시면은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